고추게 조금 더 얼굴 쪽에 잠깐 쉬고 왔더니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정리를 하고요. 이 팔도 확실하게 확실하게 끊겼죠? 이 부분 조금 더 둥글었으면 좋겠어요.
쓰나? 잘 쓰네요. 무게중심이 잘 잡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손을 더 줄이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비율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정리하시면서 하시는 게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이건 뭐 성격 차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율이 나왔으면은 정리를 쭉 하면서 해요. 그동안 정리 안 하고 넘어갔던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안 하면은 나중에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정리해두고 나면은 좀 더 한 번 더 비율을 확인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올려주면은 좀 더 둥그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밑에는 좀 더 내려주고요. 이 부분도 좀 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좀 더 동그랗죠? 여기도 조금 더 이렇게
뒤에서도 비율을 봐주고 앞에서도 대칭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부터 정리해 주시고 이제 조금 전에 하려고 했던 여기 팔 부분 이렇게 이 라인에서 이렇게 살짝 앞으로 떨어지게 해주는 거죠. 팔 위치 해주시고요. 그리고 양옆으로 정리해주시고 팔이 조금 사진보다 기니까 좀만 줄일까요? 조금 더 줄여봅시다. 이렇게 팔 그래서 조금 더 목 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말리면은 어깨 라인이 조금 더 살겠죠? 팔의 볼륨감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몸통을 조금 더 얇게 만들어 줍니다. 팔부터 어깨까지 전체로 목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게 이 사진만 하나 보고 하실 때는 큰 형태는 얘를 따라가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편안하게끔 조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눈으로 봤는데 뭔가 비율이나 그런 게 자꾸 불편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또 확실하게 해서 팔과 다리 등 부분을 확실하게 분리해 주시고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한 번에 안 만드셔도 꼬리를 나중에 따로 붙이셔도 되세요. 저는 이왕 만드는 거냐 한 번에 만드는 걸 좋아해서 보통 한 번에 만들거든요. 뭐 이게 모형이라서 장난감이 이제 어떤 게 좋냐면은 진열해 놓고 가지고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노는 거면은 따로 만드는 게 좋으세요. 그게 더 강합니다. 강도가. 이거는 그냥 세워놓고 눈으로만 감상으로 하는 거라 때문에 그냥 같이 만드셔도 무관합니다. 이 뒷부분 하는데 정신차려 조각하다 보면 정신차려 보면은 카메라를 늘 벗어나 있어요. 조금 전에 아이들이 왔다 갔는데 사탕을 다 먹고 왔습니다. 정말 하이에나들이에요. 메뚜기 때처럼 보면은 먹을 걸 다 먹고 갑니다. 다행히 부식들을 딴 데다 숨겨놓은 게 있어서 그건 아직 몰라요. 밖에 꺼내놨으면 다 먹었을 거예요. 아마. 팔이 어깨가 똥머리가 있고 꼬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옆모습이에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바 어깨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 뒤에 어깨 라인을 좀 더 잡아주는 거예요. 등라인이냐고. 그러면은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팔을 들고 있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팔이 좀 더 작아야 자연스럽겠습니다. 등도 조금 더 엉덩이 부분보다 등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올라가게 항아리 모양처럼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여기도 까야겠죠? 전체적으로 엉덩이 부분이 제일 볼륨감이 있고 등 부분은 조금 더 얇게 여기도 엉덩이에서 등까지 조금 더 얇게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가 두껍잖아요. 날이 조금 더 얇으면 더 잘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 조각칼을 하나하나씩 만드시면 좋습니다. 한 번에 다 만드실 필요는 없을게요.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하나씩 만들면 됩니다. 아, 이 놈의 꼬리. 참, 결 때문에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까주면은 둥근 표현이 더 자연스럽게 되겠죠. 이 정도 모양이 얼굴이 조금 더 좀 더 작은 걸로
건 볼까요 한번? 앞모습 설정이랑 비슷한 각도 옆모습 뒷모습 앞모습 윗모습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치마 라인이 이 치마 라인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정도 따라간다 생각했을 때 꼬리가 치마보다 위에 있죠. 그래서 꼬리는 조금 더 치마보다 위로 가게 없애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방향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칼을 이렇게 넣으실 때 힘 잘못 주면 쑥, 뚝. 아시겠죠? 쑥, 뚝.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순간 나무와 손이 같이 상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엉덩이 꼬리 라인 좀 더 모양이 잡혔죠? 그럼 치마 라인 잡아주고요. 다리 부분이 다리가 치마보다 안쪽에 치마가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나눠줘야죠. 이거를 만들고 나서 그 닌텐도 스위치에 게임 중에 별의 카비라는 게임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메타나이트랑 그 엔드닐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만들어 오라고 시켰어요. 이렇게 조각을 조금 할 줄 아시면은 아이들 장난감을 직접 귀찮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어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짜잔, 치마 부분 만들어졌죠. 하지만 치마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경사져서 조금 이 붙어진 라인이 지금 둥글둥글한데 딱 살려줘야 됩니다. 경계를 명확하게. 이 결이 지금 왔다 갔다 꼬여 있어서 경계 부분을 확실하게 딱딱 끊어 주시는 게 깔끔하세요. 짠. 조금 더 이렇게 상체가 몸통이 길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하나하나씩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다음은 다리. 다리인데 지금 비율이 살짝 삐뚤어진 것 같아요. 몸이 다리가 살짝 돌아가 있어요. 저쪽으로 잘 자리 잡아주고 시작하겠습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이제 조명을 켜고 조금 더 상체가 불쌍해지면 아까 좀 아쉬웠던 짧잖아요 좀 길어 보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이 무너졌어요. 꼬리가 있어서요. 아, 꼬리 때문에 중심이 무너졌어요. 꼬리 안쪽으로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위험한 부분입니다.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엄청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꼬리가 또 이쪽으로 이렇게
이 끝이 절로 가게. 우차. 고리를 조금 더 이쪽으로. 강아지인가? 강아지죠? 강아지 같아요. 저 와이프가 강아지 엄청 좋아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그 위로 조금 더 열상해 보이게. 꼬리의 방향은 이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거 약해서 아기가 신경이 참 많이 쓰이는 꼴이군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하면은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굳이 뭐 지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모양은 나왔기 때문에. 자, 항아리 항아리 모양 오늘도 형태가 다 됐죠. 그래서 다리 부분을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이게 성격입니다. 좀만 더. 팔도 됐고, 근데 자꾸 만지네요. 팔도 됐고, 다리도. 뿌리 때문에 좀 무거워요. 이 뒤쪽이 없어지면서 어쩔 수 없죠. 다리
자, 다리가 살짝 라인이 생기게 깎아줍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중간 평가 또 정면, 옆면, 뒤에, 옆에 됐죠?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아요. 그럼 세부 묘사를 좀 해볼까요? 일단 이 뒤에 주름 잡힌 거, 그거는 이런 식으로 살짝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친구들로 살짝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앞에 머리 이게는 결 따라서 여기도 결 따라서 싹, 그리고 여기서 끊어주고 단 차이를 확실히 주는 겁니다. 또 자연스럽게 여기도 여기서 끊어주고요. 확실히 분리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기로 넘어가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앞머리 표현도 끝나고요.
정리를 하는 중입니다. 짜짜짜. 그리고 이 방울 있죠?
어이차. 자, 방울도 됐습니다. 머리띠도 생겼고요. 귀. 여기서 이 옷을 표현하려고 하면 표현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림으로 그려도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는 이제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만 더. 계속 선을 대면은 끝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계속 손이 자 진짜 오늘은 자 정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새로 응용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영상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눈사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형태의 눈사람이 처음에 보면서 보면은 기존의 눈사람은 밑에가 크고 위에가 작고 모자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밑에가 작고 위에 머리 부분은 크고 머리 부분 작은 원, 큰 원, 머리 부분 거기서 손, 머리 그런 걸 나눠봤어요.
쉽죠? 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욕을 하겠죠? 근데 이게 정말 눈사람을 잘 만들 줄 알면은, 눈사람으로 뭐 이렇게 모자도 만들고 이런 표현을 할 줄 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조각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럴 거니까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익숙할 때까지 조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세요. 네. 채색도 하고 싶지만 지금 그 이걸 지금 영상만 한 3시간 찍은 것 같아요. 이거 3시간 정도 조각한 것 같아요. 지금 채색을 하면은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색할 거를 몇 개 모으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원시인 있죠? 한국사 원시인. 걔도 채색 한번 할 거 남아 있고요. 제가 강아지들을 또 조각한 게 있어요. 이렇게 강아지를 조각한 게 있는데 몇 개 모아서 이렇게 조각할 것들을 몇 개 모아서 하루 날 잡아서 채색을 한 번에 하겠습니다.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채색할 때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서 한 번에 채색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만들 수 있어야지 채색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눈사람을 잘 연습해 주시고요. 이게 자꾸 보면은 손이 갑니다. 큰일이에요. 자, 아 진짜, 자, 아 치워봐야지. 자, 자. 여기 한 번만. 여기, 이 다리 부분 앞에 했잖아요. 이 뒤에 부분도 결이 지금 반대라서. 근데 이렇게. 분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리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했죠? 이렇게 눈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비슷한가요? 좀 더 몸이 뚱뚱하긴 한데, 여기가 좀 더 이렇게 얄쌍하고 있으면 더 비슷한데, 그래도 나름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부분, 옆모습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어디로 보여드려야 되냐. 짠.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 옆모습, 밑에 위에 머리 똥머리. 자, 한번 자세히 보시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설명과 함께 이 어려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이렇게 집에서 취미생활을 하시면서 코로나를 극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